바로 나이스가이님의 와이어블입니다. 와이어블 2,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돼요. 3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종목도 참 지지부진합니다. 좀 살아나나 했더니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또 5G, 6G 하면 또 유명한 종목들이 많은데 와이어블 조금은 좀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와이어블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전파기지국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바꿨군요, 이름을. 네, 보통 이제 5G나 6G 관련했을 때 우리가 스윙 관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종목군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전파기지국이나 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단기 그렇죠. 트레이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파기지국, 이 와이어블이 그렇게 뭐 소형주다 그렇게 평가는 되지 않고 있고요. 아, 근데 아쉽네요. 오늘 상승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시가총액이 약 800억 에서 850억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작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늘 사셨는지 아니면 저번에 샀는데 청산기회를 놓쳤다가 다시 한번 청산기회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사시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고요. 다행히도 5G나 6G 관련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시세가 더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5G 관련 종목들이 정말 2022년에는 정말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5G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에 맞추지 못하는 품질 때문에 실적이 많이 깎였다가 그래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핸드폰 바꿀 때 5G를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5G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이 됐었고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정말 많이 실적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와이어블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름만 들었을 때 정말 기지국을 세우는 기업인가 싶지만 무선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5G나 6G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5G와 6G 관련했을 때 종목이 15개, 20개가 되는데 정말 이 투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 3-4일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와이어블은 아쉽게도 오늘 처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5G와 6G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이가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 관점으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한 2,99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250원, 2차 목표가는 2,450원을 잡고서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종목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복선이 있네요. 히든카드 예고까지. 그렇습니다. 히든카드까지. 상승 시세 연속성이 2-3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월화 정도까지니까 잘 이런 시세를 이용하셔가지고 알려드렸던 목표가와 손절가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